자, 안녕하세요. 황쌤입니다. 오늘은 NCT 드림의 When I'm With You 안무 같이 배워볼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카운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한번 짚어주시고 오른발을 N 카운트에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발은 계속 정박자에 1, 2, 3, 4 하는 카운트에 계속 바닥을 짚어줄 건데 이때 이렇게 N 카운트에 지금 중심을 왼발에 두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짚으면서 바로 몸의 중심을 오른발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야 왼발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카운트에 짚으면서 바로 오른발로 중심을 옮기면서 왼발을 쭉 뻗어주는 거예요. 이때 살짝 점프하듯이 이렇게 점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 하고 바로 왼발을 다시 가져오시면서 왼발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바로 살짝 중심을 왼발에 다시 옮겨주세요. 그래야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중심을 옮긴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N 카운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2, N, 3, N, 4, N 이렇게 반복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이 우리 라이즈의 게더 기타랑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게더 기타는 오른발을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우리 외남 위주는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 다른 거니까 혹시나 안무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 카운트 다시 해보면 3, 4, N, 1, N, 2, N, 3, N, 4, N. 자, 손은 앞에서 포 하고 왼발 짚을 때 같이 왼손도 왼쪽으로 뻗어줄 거고요. 이때 멤버마다 고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오른손을 같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된 거는 왼발 짚을 때 왼손도 같이 뻗는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 N 하고 나서 이제 원 카운트 할 때부터 허리를 이렇게 살짝 숙인 다음에 양손은 이제 뻗어줄 겁니다. 그래서 원, 투 하고 유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리, 포 할 때는 다시 허리를 들어서 왼손은 손허리, 그리고 오른손으로 3N, 4N 하고 웨이브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손만 해보면 3, 4N, 1, 2, 3, 4. 자, 그래서 다리를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3, 4, 1, 2, 3, 4.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의 다리는 앞에서 지금 3, 4N 하고 이렇게 오른발을 든 채로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살짝 점프를 한번 더 해주면서 1, 양발을 모으면서 왼쪽 대각선 방향을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2 카운트에 발을 돌려서 이번에 오른쪽 대각선을 바라봐 줄 거고요. 그리고 3 카운트에 양발을 펼치면서 3 해줄 건데 이때 살짝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따닥 하는 느낌으로 3 하고 양발을 펼쳐주시고 그 다음 4 카운트에 오른발을 이렇게 왼발 쪽으로 모아줄 건데 여기도 멤버마다 오른발을 왼발 앞쪽으로 가져오는 멤버도 있고요. 그대로 가져오는 멤버도 있고 살짝 발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른발을 왼발 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리 다시 해보면 3, 4, N, 1, 2, 3, 4. 자, 그 다음 손은 앞에서 3, 4 하고 나서 그대로 오른손을 가져와서 1 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왼손 들어서 2 하고 이렇게 1, 2. 그 다음에 3 하고 발 이렇게 벌릴 때 손으로 X자로 3 하면서 고개도 같이 3 하고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4 카운트에 발 이렇게 모을 때 오른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왼손으로는 손을 이렇게 뒤통수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카운트 1까지 계속 고개를 살며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 보여드리면 앞에서 3, 4 하고 나서 1, 2, 3, 4, 1. 자, 다리랑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3, 4 하고 나서 1, 2, 3, 4, N, 1.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다리는 앞에서 3, 4 해서 1까지 유지해 주신 다음에 2 카운트에 다시 양발을 벌려줄 겁니다. 2.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닥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3, 4에 왼쪽부터 3 하고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3, N, 4, N 하는 느낌으로 3, N, 4, N 하고 짚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만 다시 해보면 앞에서 3, 4, N, 1, 2, 3, N, 4, N. 자, 손은 앞에서 4 한 다음에 1까지 유지해 주시고 다시 2 카운트에 마찬가지로 양손을 벌려줄 겁니다. 그리고 3, 4 할 때 오른손부터 3, N, 4, N 하는 느낌으로 위로 차례로 들었다가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손만 해보면 앞에서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자, 다리랑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네 번째 마디는 위아래 한 번에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쓰리 포 하고 나서 다시 왼발을 짚어줄 거예요. 그리고 손은 가슴 앞에 둔 채로 원 앤 하고 가슴을 폈다가 모아주기도 하고요. 원 앤 하면서 웨이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간에 원 투 하고 나서 쓰리 포 하고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어서 해보면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쪽 네 마디 복습해보겠습니다.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마디는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다리부터 설명드리면 앞에서 원 투 쓰리 포 하고 와서 오른발부터 짚으면서 원 하고 이렇게 양발을 나란하게 놔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허리를 좀 숙여줄 겁니다. 그래서 원 하고 나서 오른발부터 발을 이렇게 뒤로 보내줄 건데, 근데 여기가 박자가 좀 어려운 게 원 하고 투 카운트에 발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투 앤 카운트도 아니고 투 카운트를 세고 바로, 그래서 원 투 짝 이런 느낌으로 박자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투 짝 쓰리 포 짝 원 투 짝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그대로 내리면서 쓰리 포 앤 원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박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짝 쓰리 포 짝 원 투 짝 쓰리 포 원. 자, 그 다음 손은 원 카운트에 고개를 같이 숙여주면서 양쪽 팔꿈치를 바깥으로 친다는 느낌을 해서 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넘기는 박자에 맞춰서 손도 같이 고개랑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까지 준 다음에 다시 손 허리하고 쓰리 포. 자, 박자에 유의해서 다리랑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한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부터 보면 앞에서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카운트에 이렇게 양발 모은 다음에 투 카운트에 오른발을 들어서 투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 카운트에 내려놓고 포 카운트에 이렇게 앞으로 가져올 건데, 이때 어떤 멤버는 쓰리 앤 포 하고 이렇게 중간에 왼발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포 하고 짚을 때 뒤꿈치로 이렇게 짚어주신 다음에 포 앤 원 하고 꺾어줄 거거든요. 다리만 이어서 해보면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앤 원 하고 나서 투 쓰리 포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은 앞에서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카운트에 양손 주먹을 아래로 찔러줄 겁니다. 그 다음에 투 카운트에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내면서 양손을 이렇게 멀게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쓰리 카운트에 오른쪽 어깨랑 팔을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쓰리 하고 내려줄 건데, 이때 왼손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 쓰리 한 다음에 포 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앞에 놔줄 거고요. 그 다음에 N1 하고 손을 한번 바꿔서 N1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만 다시 해보면 앞에서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N1. 자, 다리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N1 투 쓰리 포. 자, 그래서 여기까지 뒤쪽 네 마디 이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원 투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앤 원 투 쓰리 포.